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지난 토요일이죠. 발판 부착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날인 월요일에 좀 무리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. 혹시라도 발판 떨어지나 좀 보려고요. 왜냐면 이번 주에 좀 따뜻하다고 하고 하니까 뭐 발판 떨어짐이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없으면 다행이지만,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서 딱 폰을 열어봤더니 영하 6도 딱 찍히더라고요. 그래서 내일부터는 다시 영상권 들어가니까 딱 오늘 한번 끌고 나가서 본드가 잘 붙어 있는지 그런 거 한번 보면 좋을 날씨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예 출근을 슈퍼컵으로 한번 하고 있습니다. 매일 자동차로 다니는 길인데 바이크로 나오니까 또 새삼스럽긴 합니다. 왜 그 블랙아이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, 왜냐면 얘가 얼었는지 뭐였는지 모르잖아요. 우리가 긴장에 빠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원래 이 차가 이렇게 막히나? 이런 길을 이렇게 삐짓고 가야 되나? 야, 이 막히는 길을 여기를 한 방에 오다니 말도 안 돼. GS로는 상상하지도 못할 뭐 퍼포먼스랄까? 습관이 되다 보니까 뭐 차 막혔는데 슈퍼컵을 타더라도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, 아 이제 보이네. 딱 멈추니까 나 좀 앞에 가서 서 있을 걸,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가는 거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타고 있어도 뒤에 이렇게 딱 줄 바짝 서 있네요. 아 참. 그리고 공식적으로 저 슈퍼컵을 끌고 와서 처음 타는 거예요. 처음. 일단은 뭐 오늘 주제는 그거니까 발판이 떨어지는지 뭐 이탈 되는지 뭐 그걸 먼저 보는 거니까 일단은 주행을 그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야, 찍고야 찍고. 옛날에 티코 풀옵션이 슈퍼였나? 슈퍼 티코? 대박. 자, 무사히 출근했습니다. 사가지고 와서 거의 뭐 첫 주행이나 다름이 없어가지고 딱 주행하면서 느끼는 바가 너무너무 많지만, 예를 들면 뭐 방풍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거울 사이드 미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느끼는 바는 되게 많지만, 일단 오늘은 발판 테스트니까 발판이 잘 붙어 있는지, 잘못 당겼을 때 안 빠지는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해보고. 그냥은 안 빠지네. 아마 이 밑에 있는 철판 때문에 그냥은 잘 안 빠지는 것 같고, 그거 이제 접착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본딩이 돼 있는 거라서, 뭐 카페에도 말씀해 주신 분들 있지만 뭐 코크를 발라도 된다, 그냥 본드를 발라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. 뭐든지 다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. 뭐 보강만 해준다면. 처음에 그 고정하는 거는 저 고정세인 것 같고, 그리고 떨어지는 분들은 뭐 어떤 본드가 되든 어떤 접착제가 되든 보강을 충분히 해주면은 잘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. 다음에는 정식으로 슈퍼컵을 시승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뭐 경보등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